뮤비를 봐. 뮤비를 봐. 왜 안 떴대? 안녕하십니까. 아니 근데 이거 시작. 됐다. 오늘 되게 완전 블랙하네. 블랙 프라이데이. 오케이. 잠깐 엔진분들 조금만 들어볼까요? 오. 오늘 아. 와 진짜 누가 봐도 시상식 갔다 온다. 진짜. 왜 이렇게 풀 착장으로 되게 오랜만에. 오케이.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원투 그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여러분 저희가 오늘 근데 두 개나 했잖아요. 그래서 그죠. 그렇죠. 어 인가도 하고 이제 저희 서가에도 이렇게 무대 해봤는데 무대가 어땠던 것 같아요? 블레스트 컨시드 무대 어땠나요, 엔진 여러분? 어 근데 서가대가 진짜 맞아요. 대박이에요. 사람 많은데 앞에 관중분들 많이 진짜 많았어요. 맞아요. 좀 느낌이 달랐어요. 되게 뭔가 하는데도 뭔가 힘이 푹푹 났던 것 같고, 막 근데 큰 공연장이잖아요, 한국에서 엄청 큰 공연장이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뭔가 나중에 저희가 거기서도 또 공연을 저희 단독 공연 하려니 오면 좋지 않을까. 와우. 그런 기대감도 드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위버스콘 이후로 위버스콘이 2,600분 들어오셨으니까 그때 이후로 두 번째로 많은 관객분들 앞에서 공연을 한 거죠. 개인적으로 이제 앞에 지켜보시는. 지켜보는 게 아니라 감상해 주시는 연예인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뒤에 이제 또 관중분들도 계시니까 체감상 되게 많은 인원이 보고 있다는 느낌 받았어요. 엄청 또 이제 뭔가 또 제 되게 재밌었던 게 이제 아티스트 석이 있었으니까 뭔가가 되게 멋진 선배님들 무대 같은 것도 되게 보면서 직관할 수 있었어요. 공부가 되는 하루기도 했고 그냥 뭔가가 예전에 다녔던 콘서트가 물론 생각나는 뭔가 그 보는 삶의 입장으로서 오랜만에 돌아간 재밌는 하루.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진짜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어땠어요? 니키 씨. 아 저요? 네. 뭐요? 오늘요? 네. 오늘 오늘은 사실 이렇게 시상식에서 네. 선배님들 앞에서 이렇게 보면서 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떨렸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네. 너무 좋은 경험이 된 것 같고 반대로 저희도 선배님들 무대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험을 잘 쌓은 것 같아요. 좋은 경험이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막방이었는데 또 블레스트 컬스트 하면서 저희가 1위를 많이 했잖아요. 두 번, 두 번 이제 쇼챔에서 한번 하고 뮤뱅에서 한번 했는데 정말 다 엔진 여러분들 덕분이었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 네. 그 뭔가 방송에서 되게 이렇게 뭐라지 매번 1위하고 그러는 게 뭔가 되게 이제 엔진 여러분들한테 그만큼 도움 주시는 것 같고. 이렇게 막 성원에 이제 보답해드리고 저희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사실 엠카랑 인가의 후보에 들어온 것도 되게 놀랐어요. 맞아요. 맞아요. 처음에 진짜 처음부터 성원이었어요. 저희도 이제 조금씩 성장하는 게 아닐까. 네. 언젠가는 거기서 상을 탈 수 있는 날이 올 것이. 화이팅. 아니 그 원래 제가 점수에 연연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뮤직뱅크 1위 했을 때 저희가 점수가 8,300 점수가 굉장히 높은 거였어요. 10점. 그래서 그런 게 기억이 나네요. 네, 엔진이 함께해 주셔서 그런 결과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저희가 오늘 서울 가요 대상에서 2관왕을 하지 않았습니까? 와. 아 심지어 본상도 본상인데 저희 첫 본상이어서 본상도 되게 뜻깊고 좋은 상인데 첫 본상은 첫, 아닙니다. 요번 연도가 저번 연도 요번 연도의 본상 대상 요번 연도 만만해서 본상 그러니까 2002년도 이번 연도에 이렇게 본상을 처음 받아보는 연도인데 근데 본상도 본상이지만 이제 또 저희가 베스트 퍼포먼스 상이라는 게 되게 뜻깊은 그냥 이름부터 보면 되게 뜻깊고 되게 뿌듯한 상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저희도 되게 퍼포먼스 뭐만 하면 되게 저희도 이제 뭔가 퍼포먼스가 좋게 되고 싶습니다. 퍼포먼스 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더 멋진 퍼포먼스로 돌아왔습니다. 되게 항상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뭔가 저희가 애정을 담고 노력을 해왔던 부분이어가지고 이제 그런 걸로 인정을 받는 느낌이 들어서 뿌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작년부터 되게 그 이런 시상식 준비할 때부터 뭐 이런 걸 사실 노리고 한 거잖아요. 뭔가 이런 퍼포먼스로 인정을 받고 싶다 해서 이렇게 엄청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렇게 상을 받으니까 너무 뿌듯하고 맞아요. 기분 좋고 그러네요.
이러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잊었다. 보답을 드렸습니다. 뭐 약속을 드린 건 아니지만 이제 자, 우스갯소리로 내년에는 3개 타자. 아, 한 진짜 스테키를. 네, 한 개씩 뭔가 상이 더 늘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진짜. 하고 싶습니다. 네, 열심히 달려봅시다. 와, 열심히. 저 이제 컴백기예요. 진짜 오늘 이벌써 오랜만에 컴백기. 컴백기지만 뭐 저희는 준비를 열심히 하겠죠. 그렇겠죠. 아, 그리고 희승이 형이 아까 전에 수상 소감에서 곧 돌아올 앨범 이렇게 마이시즌 했는데 곧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곧은 아니에요. 기대하지 마시고요. 네. 곧 돌아오는 거는 좀 아니 곧이라면 뭐 사람마다 시간에 기준은 근데 언제가 돌아오는지 되게 엔진분들이 너무 약간 너무 기대하시면 맞아요. 약간 힘드시니까 약간 맞아요. 너무 희승이 형이 긴장해가지고 곧 앨범으로 돌아왔는데 약간 그거는 네. 아니고요. 그래도 다음 앨범은 언제나 있을 거니까 네. 설명식 한번 네. 그러니까 그 되게 그 속으로는 엄청 떨었는데 겉으로는 약간 포커페이스 하고 말했지만 이게 곧이라는 말이 실수로 나가버렸어요. 저희가 네. 습관적으로 그런 말도 맞죠. 네, 새로 이제 너무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느라 정신이 없었어. 말 실수로 곧 하자 뭐 이나오 이나오 막 이런 거 하지 그런 게 되게 그럼 튀어나올 때가 있는데 네, 뭐 사람마다 시간의 그 기준은 이제 주관적인 거니까 네,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맞아요. 근데 언젠가는 돌아오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엊그젠가 이제 폴라로이드로 틱톡도 찍고 아, 그, 또 이제 큰 사랑을 또 받고 있대요. 폴라로이드가 요즘 되게 음원도 되게 핫합니다. 많이 들어주시고 틱톡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흥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핫? 오 예스. 깨끗해졌다. 어두웠나? 뚜뚜가 닦아줬어요. 와이퍼 좀 돌려. 비슷한 거 같은데? 시리아 와이퍼 좀 돌려. 그래서 폴라로이드. 그래서 사실 다들 너무 폴라로이드 솔직히 좋아하잖아요. 저희가 이거는 되게 좋아하는 노래니까 너무 그때 팬미팅 때도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그 후로 그런 자리가 또 있을 것 있었으면 좋겠어요. 콘서트 할 때 뭐 콘서트에서 할까요? 되게 기대되는 노래 중에 네, 하고 싶어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진짜 엔진 분들이랑 제일 소통 많이 할 수 있고 뭔가 맞아요. 딱히 정해진 게 없지만 그래도 그만의 또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재밌는 게 있으니까 훨씬 더 함께 하는데 즐겁게 할 수 있는 무대 이거 진짜 저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폴라로이드로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여러분. 좋습니다. 저희 최애곡입니다. 개인적으로 그것도 진짜 좋았어요. 그 오늘 돌출 무대 아 맞아 나가는 거 네 저 그런 거 진짜 해보고 싶었고 처음 해봤죠 이때 네 되게 뭔가 워킹의 로망이 있지 워킹의 로망이 맞아 재밌었어요 진짜 대박 오늘 무대 진짜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습니다 진짜 컸어 보기가 뭔가 또 자유로운 만큼 또 이제 뭔가 되게 재미가 있어요 하는 사람 맞아 기대가 돼 텐션이 아주 그냥 마마 때 이상으로 너무 오버텐션 끝나고 여기가 너무 아팠어요 진짜 끝나고 갈비뼈 지났어 너무 끝나고 갈비뼈 지났어 건조해 갖고 막 기침나 맞아 진짜 원래는 더 많이 들어오셨어요 있었을 텐데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함성 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와 진짜 아 정말 진짜 꺄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냥 다 그냥 그죠 가슴은 로망이 있었죠. 빨리 여러분들이 함성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날이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그래 막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그거잖아요. 오늘 아 오늘이 막방이었잖아요. 네. 한번 한 명씩 소감 한번씩 얘기해볼까요? 저부터 할까요 그러면? 네. 오케이. 아 저. 어 그럴까요? 네. 저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약간 블레스트 커스드라는 그 퍼포먼스가 리패키지 앨범인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너무 제 저도 그렇고 멤버들이 다 너무 애용하고 되게 아끼는 그런 퍼포먼스 무대였고 또 나중에 또 블레스트 컬스드라는 이런 무대를 또 하는 날이 오겠죠? 그때를 그쵸. 기대하고 있고 이 주여서 너무 짧았지만 너무 아쉬웠지만 그래도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되게 짧게 그러니까 길게 준비했는데 짧게 활동해서 아직 맞아 그건 맞죠 맞아요 뭔가 저희가 뭔가 리패키지 앨범 첫 리패키지 앨범인 만큼 되게 이갈고 준비한
퍼포먼스가 되게 짧게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근데 엔진분들도 마찬가지로 하셨을 것 같아요. 이번 뭐 곡은 계속해서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는 거니까 저희가 네. 저희가 계속해서 새로운 무대와 이제 함께 보여드릴 예정이고 네. 뭐 그리고 오늘 진짜 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 또 열심히 하는 그런 아 열심히 한다는 말을 이제 너무 많이 했으니까 잘할 수 있는 열심히는 누구나 열심히 하지만 누구나 열심히 하는 지금도 저희는 그렇죠 이제 한 단계 이제 성장을 이제 할 수 단계 같은 것 같아요. 잘할 거예요. 거의 빌리프의 연습실인데요. 내년에는 많이 잘하는 거예요. 많이 잘하는 그리고 빌리프의 연습실에 이제 붙어 있잖아요. 누구나 열심히는 한다 잘해야 된다 그거에 붙어 있어요. 맞아요. 딱 눈높이에 붙어 있어요. 화장실에도 있었어. 와 화장실 무서워. 야, 무서운 얘기 그거를 왜 생각하면서 화장실 가야 돼? 잘해야 돼. 니키 형. 어 일단 이렇게 2주가 너무 빨리 지나가서 너무 아쉬워요. 일단 너무 이번 레스트 퀘스트 노래 자체가 너무 멋있고 되게 저희도 하면서 되게 재밌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2주라는 게 너무 아쉬웠고 2주 안에서도 저희가 못했던 음반도 몇 개 있었으니까 그만큼 뭔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활동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새 시작은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이번 무대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기도 했었고 이번 시상식에서도 본상이란 베스트 퍼포먼스 뭐였죠? 베스트 퍼포먼스 상 베스트 퍼포먼스 상까지 받아서 너무 네, 행복했고요. 일단 네, 저희의 직캠도 많이 봐주시고 네 그리워지면 직캠 조회수 1등이네요.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렇게 그리워지면 저희의 무대를 많이 네, 돌려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연말에도 할 수 있잖아요. 브레스트 퀘스트 아 그쵸 하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고 그때까지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서 네, 실력을 키우고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많이 기다려주세요. 예스. 어, 일단 좋네요. 아 그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 여기 짧고 갑시다. 지그재그 짧게 여기서 쫑딩으로 갑시다. 쫑딩 오케이 쫑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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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가 쫑생 엔딩 아 쫑딩 오케이 쫑딩 일단 아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가 뭐 위버스 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되게 관객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대 할 때마다 그게 좀 저희는 체감을 많이 했었는데 물론 다른 선배님 아티스트 분들께는 되게 작은 무대, 작은 관중이지만 저희한테는 되게 큰 그거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관중이 되게 좋은 것 같고 되게 실감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고 진짜 이번 연도에는 저희가 준비한 게 많아요. 네. 한 건 없는데 할 게 있는 거지 준비 할 거예요. 네 준비 할 거예요. 아 그리고 했는데 많은 걸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래도 이번 연도에도 저희 진짜 열심히 진짜 이 갈고 나올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정말 맞습니다. 엔진분들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너무 기대가 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진짜 항상 건강하시고 이번 연도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베스트 퀘스트 뮤직비디오 촬영장에서 찍은 게 많거든요. 형이 찍어준 게. 아 사진? 네, 못 올렸어 아직. 아 나도 너무 사진, 너무 많아. 나도 너가 아직 사인들 너무 맞아. 그런 거 올라야지. 보내줄게. 인스타 올려줄게. 저도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많아요. 저는. 저도 진짜 레전드. 레전드 많이 찍어주죠. 네. 아 레전드. 전설. 그 선수 때문에 일단 이번 활동도 2022년 처음 활동을 한 거잖아요. 시작을 한 거다 보니까 그래서 또 저에게는 조금 큰 그런 의미 그런 게 좀 있었는데 뭔가 활동을 그래도 잘 맞춰서 그래서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그래도 아쉬운 점은 좀 있어요. 뭔가 노래에 비해서 뭔가 좀 짧게 활동한 게 있어서 좀 아쉽긴 했는데 네, 그래도 이제 다음 앨범 때 더 열심히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 이번 활동 때도 상도 많이 받고 또 오늘 이렇게 상도 받아서 너무너무 좋았고 이렇게 뭔가 첫 출발을 잘 하니까 그래서 이번 연도도 좋은 일들이 가득할 것 같고 네. 저의 딱 그
20살. 왜? 너무 많이 드시죠? 그냥 잘 시작하고 그냥 잘 맞췄어요. 좋을 것 같아요. 예스. 네. 시작은 좋아요. 벌써 보고 싶네요, 이진. 아이고. 선우의 20살 얘기는 20번째 듣는 것 같고요. 그럼 20번째. 아, 아니다. 오케이. 아, 네, 저도 블레스트 컬스트 2주 활동이 좀 되게 짧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뭐 더 쇼도 이번에 못 나갔었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쇼챔도 한 번밖에 못 나가고 그래서가지고 좀 짧았던 그런 활동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엔진 분들한테 좀 이제 저번 디멘션 딜레마 때부터 계속 이제 이어왔잖아요. 뭔가 중간에 공백기도 없이 시상식도 많았고 해가지고 시상식하고 또 바로 이제 리팩 나왔으니까 되게 엔진 분들한테 무대를 많이 보여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리팩도 되게 멋있게 저희가 컴백하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뿌듯하기도 했고 그리고 다들 좀 탈바꿈했잖아요. 뭐 머리도 바꾸고 완전 게 바꿔가지고 나왔는데 그래서 되게 만족스러운 활동이었던 것 같고 다음 활동 때는 네, 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스. 감사합니다. 네, 쫑딩. 네. 쫑딩. 어. 전, 여기서 엔딩 요정하겠네. 컴팩트하게.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시상식 시즌도 이렇게 무사히 끝내기도 했고 첫 번째 정규 리패키지 앨범도 이제 끝낸 상황이잖아요. 그만큼 일단 멤버들에게 모두 수고 많이 했다고 말하고 싶고 그리고 함께 여기까지 달려와 주신 엔지니어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되게 다양한 상도 많이 받았고 다양한 추억도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올해에는 더욱더 많은 추억과 더욱더 엔지니어 여러분과 같이 이어나가는 성과가 많기를 기대하며 그렇게 엔지니어 여러분들 모두 새해에서 막 가득 듬뿍히 이르시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설날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떡국 드셔야죠. 떡국 먹고 싶다. 네, 떡국 좋아. 진짜 설날이다 이제. 근데 진짜 뭔가 시간 너무 활동 짧게 해서 시간이 안 나네요. 진짜 너무 짧아. 네, 끝난 것 같지가 않네. 진짜 그렇게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진짜 이제 저희는 공백기인데 그래도 자주 찾아갈 거죠. 그렇죠. 아, 당연히 SNS도 자주 할 거고.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마음 먹었어요. 저도 마음 먹었어요. 또 갈 거예요. 마음 먹었어요. 그럼 오늘은 7명 다 올리는 걸로. 마음 먹었어요. 아, 당연하죠. 위버스 댓글도 많이 달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럼 네. 오랜만에 부에 왔으니까 댓글 한 몇 개만 읽어볼까요? 괜찮아요? 네. 진짜 오랜만에 왔네요. 이건 뭐 위버스 자주 갈게요. 저 요즘 자주 보고 있어요. 위버스 형 그 안경 찾았네요. 저요? 버린 거. 아. 던진 거. 아, 저 그거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안경을 찾았어요. 찾았어요. 아, 그 무대 할 때? 네. 벌고 나서 형 어디 난 못 봤는데. 찾았어. 아, 찾았어. 세 부분이 가진 거지. 아. 아, 근데 아까 아, 잃어버렸으면 진짜 아까울 뻔했다. 공백기 댄스잼. 어, 댄스잼. 아, 댄스잼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네. 시인스가 돌아올지 말지 지켜봐 주세요. 지켜봐 주세요. 맨하이픈 덕분에 행복해. 저희도 엔진 덕분에 행복합니다. 아, 그렇죠. 나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그래도 엔진 분들 꽤 많이 계셨더라고요. 진짜 몰입해서. 아니 아까도 진짜 왜 그래요? 죄송합니다. 만지지 마요. 위버스 좀 자주 위버스 좀 자주 와줘. 아 자주 가. 자주 가겠어. 진짜요? 알겠어. 제가 자주 갈게요. 댄스님이 생명줄이라고 하시는. 쫑사 아 맞다. 쫑생 쫑사 저 그 슬로건 봤는데. 아 저도요. 아, 그리고 뭐 쫑생이 남자로 보입니다. 뭐. 아, 쫑생이가 아,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저는 그럼 뭐였나요? 그럼 남자가 아니면. 그럼 그러니까 약간 그만큼 약간 그거죠. 약간 아, 멋있다 멋있어, 이거죠. 멋있어.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독보적인 슬로건. 어 진짜 맞아요. 이제 팬도 아니 이름만 역시 만 항상 이제 팬도 이제 아티스트의 아이덴티티에 따라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연발성? 네. 당신 아이덴티티입니까? 네, 저의 아이덴티티죠. 정상적이지 않은 거. 아니
공성윤 정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이 비정상이에요. 라이브 너무 잘한다고. 라이브 열심히 하죠. 라이브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모험이 지지 않아요. 저희가 들리는 것보다 송출음이 더 잘 들리는데. 더 컸어. 근데 이렇게 큰 공연장에서 많이 못 하니까 진짜 모니터 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훨씬 힘들어요. 맞아. 그리고 심지어 인이어 빼면은 뭔가 딜레이도 많아요. 맞아. 맞아. 딜레이 진짜 껴도 잘 안 심지어 동굴에 동굴이라 하울링 울려서 다시 돌아와요. 중간에 인이어가 빠졌거든요. 맞아. 그래가지고 끼려고 하는데 자꾸 여기서 들리고 저기서 들리고 완전 다르죠. 저 제이크도 빠졌. 박자를 못 맞췄어. 완전 개 빠졌어. 선이? 희승이가 갑자기 난 내가 숙 진행하는데 이니어가 딱 빠지면서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랐어. 이니어 빠져가지고. 근데 저 이니어 저희한테 들리는 그 소리랑 그 영상으로 나가는 송출음이랑 거의 똑같았어요. 그 진짜 맞아요. 저희 활동하면서 처음이었어요. 그게 그렇게 큰 게. 야 콘서트가 이런 느낌이. 완전 컸어요 진짜. 좋은 공연장이었던 거죠. 다행이다. 라이브 잘 해가지고 행복한 다음 11차 엔진이래요. 와, 귀엽다. 11차? 귀엽네. 아, 귀엽네. 11차 엔진. 아, 사랑해요. 귀여워. 100일주네요. 꽁주. 100일 때 돌잔치 해주고 아일랜드부터 봐주세요. 아, 그건 보지 말아주세요. 일부러 말 안 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금 저희의 모습을 봐주세요. 네. 아일랜드 보면 지금이 중요한데 제이원 팬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아니. 아, 네, 뭐 어쨌든 이렇게 뭔가 엔진 여러분들 뭔가 항상 지난번에도 그랬다시피 이번에도 그럴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공백이라서 이제 공백이라는 것보다는 저희도 이제 항상 더 나은 다음 모습, 준비. 네, 더 나은 다음 모습을 엔진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될 게 많고 저희가 또 오늘은 끝이 아닙니다. 오늘부로 또 이제 당장 내일부터라도 당장 지금부터라도 엔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준비할 게 아주 많고 아주 열정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열정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더 발전해서 돌아오는 NIP 영상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캡처타임 가볼까요? 네. 캡처타임 갑시다. 오늘은 잘 나올 것 같아서 오늘 좀 다들 잘생겼네. 좀 다들 오늘 좀 옷이 좀 이뻐요. 네. 좀 자켓 벗을까? 따봉으로 갈까? 안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 아니, 네, 지금 베스트를 보여주고 싶어요. 이 테크웨어 아니 옷이 너무 짜? 미안해. 멋있는 모습이 괜찮아? 괜찮아? 저 이렇게 에어팟 넣고 다니면 내 친구의 하나 둘 셋 상호 없구나. 여러분 모두 첫 방송 맛봐이니까 다 같이 기도 한번 할까요? 오케이 블레스. 네 올해가 엔지니어분들 올해 새해 소망 잘 이루시길 기도. 네. 뭔가. 예스. 이제 방금 재영이 말했던 것처럼 이제 더욱더 멋있는 저번에 했었잖아요. 우리의 카니발이 끝나지 않았다. 사실 그 컨셉이 약간 그게 컨셉이긴 하지만 사실 맞거든요. 이제 더 막 완전 공백기라고 진짜 공백기가 아니라 약간 좀 더 다음 활동을 어떻게 하면 멋있게 더 성장할 수 있을까 다들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NIP이기 때문에 다음 그렇죠. 활동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러분들 이제 곧 설날인데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감기 네. 조심하시고 먹으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떡국 두 그릇 드세요. 두 그릇 드세요. 세 그릇 드세요. 네 그릇까지 다섯 살 먹는 거예요. 네 그럼 저희 이만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NIP였습니다. 고마워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